네, 어젯밤 음주운전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해서 두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. 20대인 이 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혈중알코올 농도 검사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서 수사할 예정입니다. 허현호 기자입니다. 도로 아래로 추락한 승용차 한 대. 차체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졌습니다. 바닥에는 떨어져 나간 범퍼와 자동차 바퀴가 널려 있습니다. 어젯밤 10시 반쯤 전북 익산시 오산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가드레일과 전신줄을 잇따라 들이받고 농수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사고 현장입니다. 좌측으로 휘어져 있는 도로인데 운전자가 미처 핸들을 꺾지 못하고 가드레일을 그대로 들이받은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19살 A씨 등 2명이 숨지고 운전자 21살 B씨 등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. 숨진 A씨와 운전자 B씨는 남매 사이이고 나머지 2명은 A씨의 지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운전자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.048%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B씨는 시내에서 술을 마신 뒤 군산으로 향하기 위해 10km가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시내에서 이제 맥주 마신 것은 확인됐고 전부 이제 유족이랑 전부 이제 만나뵙고 행적 수사는 이제 추후에 계속 할 예정입니다. 경찰은 운전자 B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할 예정입니다. 동승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.